저기 시현 씨인가? 저기 시현 씨? 네. 지금 전 세계는 K-POP, K-FOOD, KKK 난리예요. K-패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제가 소개팅 영상을 찍으려고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국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저희 쪽으로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저는 30대인지라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많이 소개팅을 하고 있으신 20대 여성분 모시고 저희 오늘 자세하게 예쁘게 안내해 드릴게요. 일단 저희 회사에서 소개를 받으시는 분들은 헤어, 메이크업,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우선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헤어, 메이크업 받는 영상부터 보시고 옷 설명 드릴게요. 예전에는 막 아이돌 메이크업 해가지고 좀 진한 게 유행이긴 했었는데 요즘은 뉴진스 나오고 걔네들 되게 연하게 하고 나오잖아요. 그러면서 조금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다 연해지긴 했어요. 첫인상에 너무 과하지 않지만 러블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약간 핑크톤의 음영 섀도우를 썼어요. 아이라인은 너무 눈꼬리를 올려서 그리면 좀 싸나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일자로 빼주는 게 가장 좋아. 눈을 너무 또 예쁘게 하고 가면 너무 복면가왕 같이 벗을 때 진짜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. 눈썹 색은 모발색을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제 시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잖아요. 그래서 어둡게 하면은 또 눈이 짱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해줬어요. 입술은 좀 여리여리한 거 바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너무 진하게 바르면 지워졌을 때 비포 애프터도 너무 크고 먼저 제가 입은 옷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래 바지와 부츠는 제 소장용이고요. 위 브랜드가 에뜨맹이라는 신진 브랜드인데요. 지금 이 사이즈 보시면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사실 저한테는 좀 크거든요. 크긴 한데 이게 한 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입으면 딱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고 블라우스라고 하면 엄청 까끌까끌할 것 같지 않냐. 아니 너무 부들부들해. 뭐 엄청 편해. 정말 운동복보다 편해. 화사한 흰 색깔 잘 어울리시는 분들 되게 잘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짧은 바지에 매치를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이렇게도 입고 싶었어. 이 옷은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서 일상 데일리 룩으로도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. 되게 편하고 이 옷으로 지금 모든 옷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두 번째 옷인데요. 이 브랜드는 에취라는 여기 브랜드의 사이즈가 원 사이즈래요. 사실 일반 20대 여성분을 모셨다고 하지만 다들 이렇게 예쁘진 않고 다 이렇게 날씬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보면 옷이 원 사이즈라서 일부러 그걸 보여드리려고 줄이지 않았거든요. 아마 이 옷도 5에서 5 반까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옷이 굉장히 우아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투피스거든요.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평소에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하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. 여러분 너무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나요? 안에 들어가 있는 살들이 모두 가려질 수 있어. 사실 여성들이 가장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배인데 이런 옷을 입으면 이게 커버가 안 돼. 배가 커버가 안 돼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가릴 수 있다. 사실 옷만 봤을 때는 너무 블랙이라서 좀 소개팅 룩으로는 칙칙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네 귀걸이를 착용했어요. 사실 이게 확 들어오지 않아? 이아르떼라는 브랜드의 귀걸이인데 사실 귀걸이가 다 살렸다고 해도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나는 너무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본인은 어때요? 지금 편해요? 네 좋아요. 좋아요. 그래서 소개팅에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? 이거 얼굴 다 필요 없고 옷으로만 이쪽? 왜? 그 이유는? 아 그래서 이쪽이 낫다. 하지만 이렇게 입고 나와도? 예쁘다. 잭피디님은 어때요? 어떤 의상이 나아요? 여기 쪽이 더 예뻐요? 왜? 이유는? 하늘하늘한 느낌이라서?
이렇게 남자들 의견이 다 달라. 약간 발랄해 보이는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짧은 옷에다가 이렇게 밝은 옷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성스러워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싶은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체형 커버도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저는 더 예쁘지 않을까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옷이 더 예뻐요. 내 스타일이야. 요새 여성분들 진짜 이렇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오버룩으로. 요 브랜드가 에치라는 브랜드의 원사이즈라서 역시나 저한테는 조금 커 보일 수 있지만 오버룩으로 입으면 너무 예쁜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어깨가 없어가지고 어깨를 살려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건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되고 소개팅 룩으로 딱 입으면 뭔가 갖춘 느낌도 들 수 있다. 안에 이 이너는 에뜨맹. 이 브랜드는 사이즈가 있어서 이건 스몰 사이즈인데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인을 좀 살리고 싶으시면 이 브랜드만은 예쁜 것 같아. 팔도 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, 단추로. 그리고 귀걸이가 저희가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큐빅이 들어있고 여기는 안 들어있거든요. 이아르떼 이걸로 확 튈 수 있는 것 같아, 귀걸이도. 이건 일상복으로도 데일리 룩으로도 입으면 좋고 소개팅 룩으로는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여기서 단추를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다. 요 하늘하늘한 원피스,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입은 옷보다 우리 모델이 입은 옷이 더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맨날 말하는 소개팅 여리여리 룩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보면 이게 원피스에 숄을 약간 걸친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단정해 보이고 보시면 이 라인을 옆으로 살릴 수 있어서 그래도 가는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줄이실 수 있거든요. 되게 여성스럽고 하늘하늘한 옷이라서 사실 이건 겨울에 여기다가 외투를 입어도 되고 이것만 입어도 아우터랑 그냥 같이 입은 느낌이라서 봄, 가을 다 입을 수 있는 룩이지 않을까. 이 옷은 색상이 요 색상도 있고 요 색상도 있는데 이 밝은 하늘 색이 제일 잘 어울려서 이 색상으로 입었어요. 아까 옷이랑 지금 옷이랑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옷이 더 마음에 들어요. 그러니까 나도 나 이거 너무 단정하고 예쁜 것 같아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질문. 피디님은 어떻게 소개팅이 나오는 분이 더 좋습니까? 있죠? 아 그래? 그러면 잭 피디님은? 저 여쭤? 둘 짠 거 아니지? 어 왜 왜? 이유가 뭐예요? 아, 패션 감각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? 아, 그치. 아까도 퍼럭퍼럭거리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. 그러면 피디님은 왜 이 의상이 더 마음에 들었어? 그냥 얼굴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? 아, 그리고 아까 나한테 말했을 때 그랬잖아.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 본인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다. 부담스럽다. 그래서 저처럼 좀 튀고 발랄하고 패셔너블하게 보이고 싶은 분들은 홍대에서 소개팅한다, 이태원 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전형적인 소개팅 룩 아니겠습니까? 차분하고 청순해 보이고 좀 단아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저는 이 의상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컨셉으로 소개팅 룩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꼭 소개팅 룩이 아니라 이렇게 데일리 룩으로도 저처럼 입으시면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 나온 브랜드들 에치, 에뜨맹, 이아르떼, 필로컬리 이렇게 네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렇게 한국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많이 많이 또 사랑해주세요. 예쁜 옷들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예쁜 소개팅 룩을 입고 근데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다,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모두의 지인에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스타일링 코칭도 다 해드리니까 몸만 오시면 돼요. 여러분 모두의 지인으로 많이 많이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